안녕하세요. 예배물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논리의 회로를 만들다 트랜지스터 예배물리 강대원입니다.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과학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학사를 하고 같은 대학교에서 이제 석박사 통합과정을 수료를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좀 약간 완벽주의 기질이 좀 있어가지고요. 이해가 안 가면은 이해가 될 때까지 좀 계속 파고드는 그런 성격을 가졌는데요. 교재에 나와 있던 이제 몇몇 수식들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물리를 이것저것 파고들다가 좀 더 깊게 빠져들게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현대 반도체 집적 회로의 이제 기본 구조가 되는 MOSFET을 최초로 개발한 분이 한국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분이 바로 강대원 박사님이셨습니다. 제가 강대원 박사님을 되게 존경하는데요. 강대원 박사님처럼 이제 임용물리를 공부하는 여러분께 합격의 스위치를 켜드리고 싶은 사람으로 여러분들께 강대원이라는 이름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1년부터 강의를 시작을 했고요. 이제 올해로 14년 차가 됐어요. 주로 이제 대치동에서 이제 일반 물리랑 물리와 관련된 다른 과목들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어려운 물리 개념을 아주 쉽고 이해가 쏙쏙 가도록 설명을 해준다고 이야기를 해줬을 때 저는 되게 뿌듯하고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물리의 에센스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강의력을 바탕으로 제가 아는 지식들을 엮어서요. 물리의 아주 중요한 이론들을 큰 흐름에 맞춰서 이제 엮어가지고 쉽게 설명을 해드렸다면 물리 임용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되게 큰 도전이고요.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울 것 같은 목표입니다. 제 수업을 듣는 이제 예비 선생님들의 머릿속에도 전구가 딱 하고 켜지도록 제가 회로를 연결하고 스위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논리에 회로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제 수업은 무엇보다도 물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물리 개념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요. 이제 문제에 나타나 있는 그런 정보들을 토대로 어떤 개념을 떠올려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물리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지금 문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해가 가게 되면은 사실 여기서 어떤 개념을 써야 되고 어떤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풀게 되어야 되는지는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개념을 탄탄하게 하는 데에는 좀 시간을 덜 쏟고 문제를 빨리 풀어서 약간 조급해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요. 사실 이게 점수를 처음에 빨리 올리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결국에는 한계가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나 초수생이시라면은 더욱 천천히 간단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리 개념과 공식이 특별히 교재를 찾아보지 않더라도 이제 떠오르는 단계가 되셨다면 그 이후에 실력을 가장 올릴 수 있는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양질의 문제들을 푸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요. 물리 임용에 꼭 알맞는 문제들을 빈틈없이 푸는 것입니다. 기출 문제들 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문제들이 있고요. 또 물리의 전체적인 핵심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아직까지 임용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 부분들을 확장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필요한 문제들도 있어요. 이 문제들을 모두 모아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론들이 어떻게 기출문제 풀이 되는데 적용이 되고 이용하실 수 있는지 확실하게 얻어가실 수 있도록 이제 해당 이론과 관련된 기출문제들은 웬만하면 다룰 예정입니다. 각각의 단계들에서 내가 지금 잘 나아가고 있을까? 막막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스터디에서 매주 해야 될 미션과 과제들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불안하지 않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체크해드릴게요. 저만 따라오세요. 제 수업은요, 크게 세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어려운 개념들을 쉽게 전달하는 데 좀 특화된 편이에요. 저는 대치동에서 미적분도 하나도 모르는 친구들한테도 일반 물리를 가르쳐봤던 사람입니다. 물리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접근들, 효율적인 생각들을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다가 가려우신 부분들을 정확하게 긁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이제 물리를 공부를 할 때 너무 많은 수식들이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암기를 하고 머릿속에서 물리의 체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 노하우를요, 여러분들께 같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실 이게 저의 제일 큰 장점인데요. 저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구성을 잘합니다. 저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하루, 일주일 공부를 이제 하실 때마다 아, 내가 뭔가를 배웠구나, 이번 주를 충실하게 보냈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제가 커리큘럼과 문제를 체계적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기출문제를 다루시고 예상문제들을 푸실 때에는 고등학교 물리문제를 푸는 것처럼 그냥 배운 것들을 머릿속에서 떠올리고 이걸 어떻게 풀지 딱 그것만 고민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물리를 생각할 수 있는 로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트랜지스터의 명물리, 저 강대원이랑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임용시험을 준비하시는 이 시간들이 어쩌면 인생에서 이때밖에 얻지 못하는 즐거움을 얻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시간을 이제 풍부하고 알차게 보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단순하게 그냥 문제를 풀기 위한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요. 위대한 과학자랑 공학자들을 길러낼 수 있는 모루의 불꽃처럼 뜨거움을 전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성장하실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